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하이, 렛츠 고! 안녕하세요, 스포입니다. 연습실에 왜 왔어요? 아 왜 연습실에서 의상을 이렇게 네, 입고 야시밤에 야시밤 근데 지금 몇 시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뭐 네. 지금 잠시만요 제가 현시계로 정확히 보면은 지금 어제 몇 시에요? 몇 시? 아니 초가 한 다섯 개는 있는데 12시요 12시 정도 아 12시 저희가 12시에 여기 왜 모였냐면요 저희가 얼마 전에 아이워너 백허그 활동이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네. 백허그 활동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역시 리더님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주시다니 좋은 생각이네요 근데 아직 저희 스누퍼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누가?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스누퍼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상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누퍼에서 매력쟁이를 맡고 있는 우엉입니다 이거 정준환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스누퍼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마태형 수현입니다 야! 어, 좋아! 어, 재밌어 재밌어 자, 재밌어 재밌어 자, 상호! 네 안녕하세요 스노퍼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상호입니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네 안녕하세요 스노퍼에서 랩과 리더를 맡고 있는 태웅이라고 합니다 아 다들 이렇게 재밌게 한다고?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SNUPER 뉴스데스크 장세빈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할지 정말 궁금한데요 자 캐스터 심사위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상인 자 현장에 나와 있는 심상인 캐스터 네 지금 황사바람이 여기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그건 멋있다 바람막이 입으시고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네. 본격적으로 한번 백허그 활동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 네 여러분들 그 저희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때 맞아요 그 뽑았잖아요 아이워너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뭔지 아 무슨 통에 네, 네 통에 있는 거 뽑았어요 네. 저 뽑았었어요? 네, 네. 기억 잘 안 나죠? 그 빨간색 종이 네, 네. 혼자 있을 때 막 툭툭 쳐가지고 아이고. 톡톡 쳐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 뽑으라고 아아 맞아 맞아 그런 게 있었죠 그게 이제 공개되는 건가요? 그때 쌩얼이었는데 그죠 종이? 어떤 종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있잖아요 갑자기 와가지고 사무실 가가지고 이렇게 종이 이거 큰 거 줬는데 아 그 뮤비 촬영 때요? 네네 아 근데 네네, 그때 네네. 제가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머리도 부시시하고 쌩얼이고 네, 네 그렇답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네. 지금 몰랐네요. 그렇게 기억이 안 나니까 한번 그 영상을 보면서 네. 예. 저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자 그럼 다 함께 보시죠 숙소 청소가 제일 땡기는 날은 역시 스케줄이 빨리 끝났을 때 한가할 때 엄청 땡겨요 왜냐면은 제가 좀 더러우면은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잘 자던데 아 진짜 아 원래 사람이 혼자 있으면 저렇게 네, 거짓말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역시 항상 자기 전에 주변을 이렇게 막 치우는데 제일 땡기는 날은 역시 스케줄이 빨리 끝났을 때 최근에 빠져있는 드라마는 저 힘센 여자 도봉순 요즘 보고 있거든요 아인소프트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해주고 싶은 말 사랑해? 상이랑 힘내 사랑한다 스윙 지금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집으로 돌아간다면 제일 하고 싶은 것은 저희 집이 사실 아무것도 없어서 집에서 할 게 거의 아무것도 없는데 그 멤버들이랑 바베큐 파티를 한번 하겠습니다 거짓말 아 근데 좋게 말해서 약간 바베큐인데 네 나쁘게 말하면요 삼겹살 구이 정도? 제일 하고 싶은 운동은 잠시만요 저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혼자서 스트레칭을 되게 많이 하는데 기회만 된다면은 전 필라테스 같은 거를 좀 배워보고 싶어요. 국내 여행을 간다면 제일 가고 싶은 곳은 네 평창 이번에 그 저희 작은 삼촌이 평창 게스트 하우스를 하나 사셨거든요. 이거 홍보가 아주 그냥 멤버들이랑 평창 가서 한번 놀려고요. 거기 저희... 바베큐 세트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저런 질문들이 있었구나 마지막은 역시 항상 스누퍼의 마지막은 항상 우선이죠
저때 너무 비몽사몽이어서. 아 상호 너무 귀여웠어. 그쵸. 호모. 이 상호 입을 이렇게 꼬집꼬집 없어요. 저희가 저런 영상도 찍었었잖아요. 어, 네.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방송 활동을 하면서 네. 또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 그럼요. 아 그 저 그거 갑자기 기억나요. 어떤 거요? 태훈 씨가 네. 그 뭐야 한 2주차 때인가요? 네. 2주차 때 갑자기 그 방송을 하는데 태훈 씨가 네. 무대 올라가기 5분 전에 갑자기 급하게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제가 태훈이를 데리러 맞아요. 태훈이랑 오프닝 할 때 제가 바로 태훈이 옆이잖아요. 네. 그 범인 태훈이었어요? 아 진짜 제가 안할래! 나 안해! 나 안할 거야! 지금까지 했던 말들은 다 농담이고요. 네 맞아요. 네. 저는 또 기억에 남는 게 그 네. 마지막 방송 있잖아요. 네. 네. 뮤직뱅크 전주 네. 공개 방송 네. 그때 너무 더워가지고 네. 진짜 마지막 방송? 마지막 방송 때 너무 더워가지고 정말 미칠 뻔했거든요. 그때 대박이었죠. 상인이 형 뭐 춤 안 췄는데 막 혼자 샤워하고. 맞아요. 가만히 있는데도 막 땀이 나. 네, 아, 막 그 무대 뒤에서 막 그 저희가 스테이지가 문이 열렸었잖아요. 네. LED 문에서 그 전부터 이제 막 이미. 아 맞아요. 땀으로 샤워를 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또 근데 그때 먹었던 상추 튀김이 되게 별미였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떡볶이. 아니 그 어디였죠? 전주. 전주는 특이하게. 떡볶이를 먹을 때 상추를 상추. 싸먹더라고요. 깻잎도 있어요. 깻잎도. 네, 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상추 튀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튀김 상추에다가 튀김을 싸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상추가 같이 오더라고요. 근데 되게 별미야. 되게 맛있더라고요. 전주에 가면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 방송하니까 생각난 건데요. 네. 그 저희가 쇼챔피언 마지막 네. 방송에 이제 생방송을 했는데 네. 그때 리허설까지는 그게 앞에서 그 토치라고 해야 되나? 불을 아 폭죽! 아 폭죽! 네 폭죽이 없었는데 맞아요. 이제 감독님께서 저희를 좀 생각해주시는 마음에 거. 마지막에 이제 생방송 때 폭발. 폭죽이 터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아마 태형이랑 누구랑 세빈이랑 네. 듣고 나머지가 나머지 네 명이 못 들어가지고 네. 이제 제 파트에서 딱 터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아니 저 너무 앞으로 나 앞으로 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또 저는 또 이제 엄청 저는 또 이제 엄청 프로답게 어 역시 하나도 긴장하지 않고 아 맞아요 네. 네. 가슴으로 빼 띵슬랑 이랬지만 나는 하나도 긴장하지 않고 또 수현이 형 파트였잖아요. 멋있어요 솔직히 표정 솔직히 조금 놀랐죠. 사실 모든 폭죽에 다 놀랐어요 여태까지. 알겠습니다. 네, 아.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네. 깜놀 심상일 선생님이십니다. 깜심 되게 아, 캐릭터가 많네요. 네, 네, 네. 깜심이죠 깜심. 부럽다 캐릭터 많아서. 까만 심상일 아니에요? 뭐였어? 아, 듣고 싶은 대로 원래 들리는 거예요. 아, 뭔 소리야. 아, 진짜 듣고 싶은 대로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캐치를 잘하지? 어, 진짜. 예. 쏙쏙 아니야. 일주일 월장. 네, 에피소드가 진짜 참 많았네. 엄청 많네. 네. 재밌었죠? 네. 그래도 이번 백허그가 짧았지만 되게 재밌었던 에피소드. 네, 맞습니다. 네, 추억에 맞는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네. 네. 각자 백허그 활동.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아, 어땠는지 네. 소감. 아 이번 백허그 활동이 굉장히 짧았잖아요. 굉장히 너무 아쉬웠고 그리고 또 이번 활동도 팬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더 열심히 활동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준비했는데 정말 더 많이 못 보여드린 게 너무 아쉽고 저희가 금방 돌아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짧다면 짧고 뭐 길다면 길은 이 시간 동안 저 팬분들 많이 만난 것 같아서 너무 기뻤고 이 공백기 동안 저희 뭐 SNS라든지 뭐 카페 뭐 글이라든지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소통하려고 노력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울지 마요. 잘 막내. 상인이 형이 앞에 네. 말했듯이 공백기가 있잖아요. 공백기 때 네. 저희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수행 분들도 열심히 저희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한국에서의 오랜만에 컴백에 수익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저희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네. 그것 또한 한 번 더 기뻤고 네. 수익 여러분들을 항상 저희가 스누퍼가 진짜로 사랑하고 많이 아낀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백허그 같은 경우가 소년에서 남자 사이의 그 모습을 보여드린 곡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앨범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지 참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저희가 더 멋있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아쉽죠? 네. 네. 아쉬운 만큼 저희 스노퍼를 많이 사랑해주신 수익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지금까지 하이패스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번 컨셉에 제일 잘 맞는 찰떡 멤버가 있다면? 찰떡? 우성. 우성 형이 굉장히 남자다워졌고요. 컨셉이 좀 남자다운 컨셉이다 보니 아무래도 우성이가 가운데서 이 안무를 할 때가 진짜 멋있더라고요. 왜냐면요, 이번에 좀 남성다움이잖아요. 저희 애들이 섬세한 애들이라서 제가 좀 더 남성적인 면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우로 골랐는데요. 바로 상우. 상우가 이번에 댄스 브레이크 타임 때 굉장히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 댄스 브레이크를 하면서 원래 자기가 댄스 담당이잖아요. 그런 면모를 여지없이 보여준 것 같아서 상우를 뽑았습니다. 이번 앨범 중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멤버는? 변화! 너무 멋있어졌어요. 전에도 멋있었지만 이번에는 너무 멋있어요. 진짜요? 귀여운 모습보다는 이제 좀 더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았나. 좀 더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지 않았나 싶네요. 태웅! 작사도 하고 막 이러는데 막 이제 열심히 하는 걸 볼 때마다 태웅이가 정말 이번에 많이 바뀌었다고, 되게 많이 발전돼가지고 이번에 잘 묻어났다고 그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저는 태웅이에게 1등. 저는 태웅이라는 친구를 뽑았는데요. 조금 더 성장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모습들이 제 눈에는 보여가지고 제 입으로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좀 무게 잡고 남자다운 컨셉을 되게 처음 해보는 건데 태웅이도, 근데 생각보다 좀 잘 해준 것 같아가지고 되게 처음 본 모습을 본 것 같아서 되게 신선했어요. 네. 몸도 되게 많이 키우고 되게 남자다운 모습이 많이 느껴진 것 같아요. 무대 위와 무대 아래가 가장 다른 멤버는? 지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이 사람 골랐죠? 상일! 뭐 이게 또 성격적인 게 아니고 또 외적으로 무대 위에서는 되게 이제 카리스마 있고 되게 멋있는 표정을 잘 짓더라고요. 근데 무대에서 내려오면은 진짜 영락 없는 초딩, 심초딩, 멍청이 이런 느낌. 되게 귀여운, 되게 좀 약간 허당미가 넘쳐서. 그래서 상일이 형을 보고 입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전 이거 못 뽑겠어요. 왜냐면 무대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그 예를 들어 뭐 어떻게 무대를 꾸미는 걸 보면은 그 사람 성격도 좀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바닥이 좀 그 옷들로 가득해가지고 좀 옷 좀 치워줬으면 좋겠고요. 상일이 형은 연습을 통해서 멋진 보컬로 더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25살이잖아요? 25개월 아니니까 조금만 더 무게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내가 괴롭혀도 힘내. 다 형을 위해서야. 너무 잘해서 뭐 할 말이 없는데 잠깐.